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9강. 오늘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주별 학습 내용에 보시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다차원적 리더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차원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그게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 첼라두라이 교수의 이론인데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그거 대신에 서번트 리더십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를. 예.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 한번더 있을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숙제 제가 내드린 거 지금 하고 계시죠? 그게 그 글쎄요. 뭐 아직 그 올린 학생이 없던데 그 숙제를 글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여러분이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이 배웠던 선생님들이나 뭐, 감독 코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운동부, 뭐, 운동을 했던 학생들은 운동부 감독 코치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도 좋고, 그, 굉장히 그, 여러분이 존경했던, 아, 저 선생님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마 한 명도 없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행동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던 어떤 이론과 한번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써보자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양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간단하게 그 문제당 뭐한 두세 줄 정도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뭐 시간을 많이 들이시지 말길 바래요. 하다가 좀 어렵거나 이러면은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예. 그래서, 숙제를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께 뭐 제가 뭐 선물을 드릴 건 없고, 예, 오늘 수업을 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으로, 예, 선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빨리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이두 개는 언뜻 말만 봐서도 정반대죠. 예, 카리스마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정의했듯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마치 신이 이렇게 그 후광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마치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권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리더십이고, 서번트 리더십은 오히려 그 정반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들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서번트란 말은 하인, 종이란 말인데, 어떻게 종이 리드를 하고 이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역시 이것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각광받는 리더십이에요. 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뭐 운동부에서도 뭐 스포츠 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감독이 뭐 주를 이뤘었죠. 그렇죠. 때로는 선수를 뭐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 그랬지만 요즘에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했다가는 잡혀가고요. 예. 또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살펴보고, 과연 스포츠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냅시다, 오늘. 예. 맨날 말로만 빨리 끝낸다고 해놓고, 예, 안 끝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언행을 일치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원래 이제 45분 이상씩 하라고 했는데, 예, 제가 뭐 60분 한 적도 있고, 50분 한 적도 있으니까, 예, 좀 일찍 끝낸다고 뭐, 큰일 나진 않겠죠? 예. 여러분의 널리 양해를 바라고요. 예, 넘어갑시다. 자,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 그런데 특히 이제 변화 주도자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Change Agent.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로서의 리더. 그렇죠. 리더가 이제 어떤 조직에 뭐 부임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존재로서의 리더의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있죠. 그 특성 이론, 그쵸? 리더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쵸? 뭐 외모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성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칫하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게또 하나의 그 특성 이론이 될수 있어요.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나? 키큰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고 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관심이 더 있는 게 아니라,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을 때그 사람이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과정에 주목한 게 이제 현대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균형이 약간 잡혔다고 봐야죠. 리더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또그 사람의 특성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한 리더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나 행동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뭐 이런 복합적인 것을 봅니다. 이제 요즘 이론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코노미 앤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 굉장히 그 유명한 사회학자죠. 예.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1920년쯤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60년대쯤 태어나서, 예. 이 사람이, 현대 사회학계에는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책 중에 Economy and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권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 Authority란 단어가 나오죠. 예. 권한, 뭐 권위 이럴 때, 예. 아, 권위 있는, 뭐, 교수님이야, 뭐, 그분은, 뭐, 이 내과 수술에선 최고 권위자야 할때그 권위이기도 하고, 어쏘리티가, 뭐 권한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권력, 파워, 이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합법적인 걸로 인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저 사람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이 새로 됐는데, 예. 구성원들이 난저 사람 감독으로 인정 못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얘가 좀 이상한데 어떤 사장이 새로 부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제 내가 회사의 부장인데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경력도 나보다 더 없는 것 같고 뭐 도대체 내가 왜저 사람을 사장으로 모셔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낙하산이란 게 있으니까 세상에는. 낙하산이 빡 내려왔는데 예.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인정 못합니다. 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권한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서 주장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맥스 베버의 책에 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전통적, 법적, 뭐 카리스마적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은 그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파워가 합법적이죠. 권위를 갖죠. 인정하잖아요. 물론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저게요? 반란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쿠데타가 이제 없으니까 예.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법적인 거고 전통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해왔던 어떤 관습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또, 추석 때뭐 차례 지내는 집들 많잖아요. 그쵸?
이 양반 집들은 제사나 차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거기서 그 절차라든가 뭐 이런 사소한 그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음식의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혼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통 보면 어때요? 어른들이 다 보이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뭐 어떤 집들은 심지어 뭐이갓 쓰고 갓 쓰고 한복 입고 뭐 제사 지냅니다. 예, 그 집안 어른들 다 모여서 그 여러분들 중에 경상북도 쪽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지금도 제사 지내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모임에 가면은 어떤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나이가 좀 친척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쵸?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무슨 뭐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뭐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른이 그냥 나이를 먹었을 뿐인데 그냥 그분들의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합니다. 보통. 예. 그게 우리의 전통이죠. 어른을 받들고 예. 어른의 말을 듣고 특히 이제 그런 그 제사나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앱을 다운받는다 이럴 때 예. 앱 다운받을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 할때그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집안 어른의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죠. 제일 나이 어린 애가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죠, 그렇게. 예.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할 상황. 예. 그게 이제 이럴 때 전통적인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이유에 따라서 권한을 갖는 케이스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가 드디어 나왔는데 세 가지 권한 중에 하나고 이제 카리스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죠? 예. 카리스마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좀 발견했거든요. 거기서 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한번. 예. 막스 베버가 주장한 거를 보면서. 카리스마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카리스마적 권한. 예.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책이 이제 그 백기복이라는 분이 쓴 리더십 리뷰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자, 우리의 주제인 카리스마적 권한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카리스마적 권한. 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의 주제인 카리스마적 권한은 사람 외적인 요소에 기초했던 위의 두 권한의 유형과는 달리, 그러니까 위의 두 권한은 이걸 말하죠. 전통적 법적. 예. 이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특정인의 특출난 속성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한이다. 어떤 사람이 초인적, 초자연적 상식을 뛰어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면 그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고 그가 세우는 규칙을 지키려 하며 그를 본받으려 하고 받들게 된다. 웨버는 이러한 비범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게 어떤 초인적, 초자연적 뭐 이런 그 업적을 막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이제 좀 약간 예를 들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당. 이게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기독교 대학에서 무당을 예로 들다니. 하여튼간, 무당, 뭐 혹은 뭐, 점집? 이런 데 가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예. 제가 집 앞에 이제 단골 그 미용실이 있는데, 뭐 단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 아줌마 사장님이 12시까지도 막 해요. 아무 때나 전화하면은 다 오래요. 하여튼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거기서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가끔 염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염색을 하느라고 이렇게 약 발라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딴 손님하고 이제 그 머리 깎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 손님인데 그 어느 점집이 뭐 어디가 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30분 동안 되게 잘 본다는 둥뭐 쪽쪽 집게야 뭐 진짜 잘 맞춰 뭐 부적도 안 사도 돼뭐 복채만 주면 돼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 있잖아요, 무당. 그 무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뭐갈 일이 뭐 없겠지만 하여튼 있다고 치면은 예. 그 권한에
의지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예, 내가 이제 믿고 의지를 해야 그 사람한테 말을 할거 아닙니까? 뭐, 고민을 털어놓든, 뭐, 예, 상담을 하든. 근데,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당연히 그 무당한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무당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권한, 글쎄, 이건 뭐 옛날부터 뭐 무당들이 있었으니까 전통적인 권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과학의 시대고, 그쵸? 또, 예전에는 없던 뭐 기독교 이런 종교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쪽에서는 뭐 무당 안 믿죠, 당연히. 예. 그런데, 가끔 그래서 무당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그 퍼포먼스 이런 걸 하면서, 굿을 하죠, 굿. 그쵸? 굿이라는 거는 뭐예요? 접신하잖아요. 이게 신과 만나는 어떤 행위잖아요. 퍼포먼스잖아요. 예. 근데 그 굿을 할때뭘 합니까? 그 마지막에 그, 뭐랄까, 그 메인 이벤트로 그 작두를 밟고 지나가는 그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게 제가 뭐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작두를 밟는 건지 아니면 밟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근데 작두를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칠 거 아니에요, 발이. 예. 근데 그걸, 그런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오! 하면서 놀라면서 되게 그, 경외롭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 저렇게 위험한 걸 해도 멀쩡한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네, 뭐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초인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행위죠. 예. 아, 이게 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어. 어떤 사람이 이제 신임 소대장으로, 예. 전방에 부대에 부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겠지만, 그, 고참 병장들 이런 사람들은, 소대장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계급은 자기보다 분명 위지만 짬밥이 낮으니까 자기보다 이제 뭐 이렇게 슬슬 이렇게 엉깁니다. 이렇게 아뭐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그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식으로 이렇게 엉기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소대장이 뭐 굉장히 그 놀라운 그뭐 체력을 보여준다든가, 예. 아니면 뭐 굉장히 강한 그 무슨 뭐 싸움 실력을 보여준다든가 이러면은 어때요? 갑자기 예, 평정되죠. 이렇게 딱 무서운 놈이 왔네 이러면서 이제 예,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뭐 보여주는 이런 권한 이런 것을 통해서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게뭐그 정의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그 그거를 획득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예.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사실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절대 아닌데, 뭐, 저도 그걸 압니다. 근데, 어쨌든 수업을 이제 할 때, 제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뭐,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 말빨이 안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쵸? 그러면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한다고, 학생들이. 뭐야, 씨, 지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예? 많이 알고 있다.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마치 무당이 그 작두 타듯이. 예. 근데 뭐, 저는 뭐 아무리 한들 뭐 카리스마가 생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로 막스 베버가 정리를 했어요. 예, 전통적인 방식, 또 법적 방식 그리고 카리스마적 방식 예, 이렇게 함으로써 권한을 얻는다 예, 이런 이제 그 사회학적인 접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이두 학자가 또 이제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더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자 카리스마라는 거를 이제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예. 야, 나 카리스마 있지? 봐. 이렇게 뭐 계속 자기가 아무리 뻑인들, 예. 구성원들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뭐라든가. 우리 뭐 소대장님은, 우리 사장님은, 뭐 우리 감독님은,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받아들이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다고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한 7개 정도 나오는데, 변화를 시도할 때.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뭐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는 사람은, 예, 그런 사람한테 카리스마를 못 느낍니다. 구성원들이. 그래, 보니까, 이거 수업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고, 뻔한 얘기 하고 있네, 뭐. 그쵸? 그러면 일단 지루하죠. 이상적 비전 제시.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는 사욕 없는 주장.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근데 실패했을 때그 리더가 그 조직원을 감싸면서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라고 이제 그 예를 들어 상사한테 그 밑에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런 거. 그럴 때 밑에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들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존경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리더 중에 오히려 그 아랫사람이 한 공을 자기가 가로채는 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다 얘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스타일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나쁜 새끼. 이렇게 속을 욕하게 되죠, 이제. 아유, 저것도 부장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존경을 받을 순, 절대 존경을 받을 순 없고, 그냥, 그냥 밑에서 일만 하는 거죠. 전문성. 자기 분야에서 뭐, 전문가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게 없으면, 뭐, 보니까 뭐잘 몰라. 뭐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데리고 놉니다. 직원들이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은 기본이죠. 리더가 되려면 혁신적. 이거는 뭐 아까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제 특히 변화를 대충 살짝 하는 게 아니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과는 완전 역발상을 한다든가, 그, think outside the box, 뭐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상자 밖에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맨날 그 하던 틀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를 보여주네? 이런 리더한테는, 존경심을 갖게 되죠. 또, 비전과 리더십 동기가 매우 명확함.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상적 비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자.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르죠. 믿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두 사람의 연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구성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리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원 할 때는 좋은 리더를 감별할 수 있어야죠. 아,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이런 딱 보면 알죠. 대충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보고 배워야죠. 아, 이분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훌륭한 분이고 내가 믿고 따르고 싶고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는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그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어떤 관계의 결과로서 나오는 카리스마입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리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그쵸. 운동하다가 뭐 감독님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관계적 자아라고 하는데, 그 relational self. 이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독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걸 이제 영어로 personal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그 일체감, 이런 거죠. 예. 동일시라고 썼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 예. 그래서 리더처럼 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 혹은 목표를 정리함.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그 범위가 넓어지면은 공동적 자아 활성화라고 해서 공동적 자아라는 거는 이 관계적 자아의 그큰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일시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를 합니다. social iden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 집단의 그 구성원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곧 우리 회사다, 우리 학교다, 뭐 혹은 우리 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렇죠? 나의 성공이 집단의 성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애국심이 너무 강해지면은, 예. 특히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예.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곧 나이고, 예. 내가 곧 국가대표 축구팀이 되는 뭐 그런 경험을 다들 하잖아요, 누구나. 특히 월드컵 때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그 예. 끝나야지. 너무 이게 그 몰입을 하면은 예. 특히 애국주의가 너무 강해지면은 그거는 이제 좀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시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좀 할게요. 예. 서번트 리더십은 글자 그대로 머슴처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바로 그 관점과 인식 체계를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Think outside the box예요, 그야말로. 예.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죠, 사람들이. 무슨 서번트 리더십? 갑자기 춘향이하고 예를 들어서 예. 그 향단위가 바뀐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좀 상상하기 힘들죠,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예. 좀그 성이 멋있네요. 예. 그 초록색 이파리예요. 예.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The Servant as Leader라는 그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인데 리더인 리더 뭐 이런 얘기죠. Servant as leader 이런 뜻이니까. 예. 그 리더로서의 뭐 서번트니까. 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쓴책 중에 Journey to the East라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책 있잖아요. 예.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레오라는 그 머슴이 나옵니다. 그 이게 이제 배경이 이제 뭐냐면 그 중동 쪽에서 그 성지 순례를 가는 그 순례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머무는 여관 같은 데가 있어요. 보면 이제 그극 중에 이 책에 보면. 근데 그 여관에 그 잔심부름을 해주는 레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오는 그 순례자들한테 이제 도움도 주고, 뭐 일도 도와주고, 궂은 일도 해주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아픈 사람도 치료도 해주고, 그야말로. 또 힘든 사람한테 위로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레오라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레오한테 굉장한 그 위로와 안식을 받고 이제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레오가 그 교구에 뭐 굉장히 높은 그 책임자였더라 뭐 이런 알고 보니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였어요. 예. 마치 무슨 사장님 아들이 예. 회사에 뭐 인턴으로 들어와서 몰래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처럼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져온 그 에피소드를 가져온
개념이에요, 이게. 예, 서번트 리더라는 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 서번트 리더십이 도대체 뭐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다 얘기죠. 리더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예, 아주 어려운 얘기죠. 예. 이걸 이제 우리 수업에 놓고 보면은 이제 제가 뭐 리더라고 치고 예, 여러분들이 구성원이라고 치면은 저한테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예, 수업을 받는 동안 더 건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자율적인 존재가 되며 그들 자신이 서번트 리더로 변화되려 하는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서번트 리더십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발전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서번트 리더로 변화 이런 게 나왔죠. 예.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훌륭한 감독들은 스포츠 팀 감독들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코치들이 다 나중에 훌륭한 감독이 되게 도와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다그 훌륭한 감독으로 키워냅니다. 이렇게. 예. 그게 훌륭한 감독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는 물론 뭐그 자기 밑에서 일했던 감독이 딴 데로 가면은 불편하죠. 또 새로 뽑아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목표랄까? 뭐 취지를 좀 대충 봤고요. 하나 더 있나 여기? 예. 그게 원래 좀 개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뭐 그냥 뭐 종처럼 섬기란 얘기야, 직원들을? 직원한테 존댓말 하라는 얘기야? 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소 뭐랄까요? 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한때 여러분, 뭡니까? 뭐, 빕스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뭐, TGI 이런데. 그런데 가면은, 직원들이, 서빙할 때, 서빙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간, 손님 접대를 할 때,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주문 받고. 그게 이제 이런 거에서 어설프게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런 건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뭐 진짜 서번트 리더십인지 아니면 뭐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예. 사실 저는 불편하거든요. 직원이 와가지고 주문 받는데 막 무릎 꿇고 그러면은 저도 막 같이 무릎 꿇어야 될것 같고 왠지 좀 너무 어색하고 좀 불편해요. 예, 과공 비례라고. 예. 공손함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예에 어긋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예,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요즘 들어서 이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측정하는 도구, 뭐, 서베이, 설문지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이게. 그 다음에, 자, 서번트 리더십의 10가지 특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뭐, 두 가지를 했죠.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했는데 이걸 뭐다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이론에도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학설이나 뭐 연구가. 그래서 그걸 뭐다 설명할 순 없고요. 예. 서번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뭐 뭐냐,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알고 거기에 뭐 중요한 내용만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기억했다가 나중에 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시험 보고 나서 까먹지 말고요. 예. 이걸 이제 좀 오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다뭐 구성원이 되든 아니면 리더가 되든 할 겁니다. 그럴 때 예. 이걸 머릿속에 놓고 예. 좋은 구성원이 되려면 혹은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아, 그때, 맞아. 이런 이론들을 배웠었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참 저는, 예, 그보다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운 내용을 뭐, 나중에까지 다 기억할 순 없죠. 예, 근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뭐, 저는 참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끝내기 전에, 서번트 리더십의 10가지 특성이라는 거, 스피어스라는 사람이, 정리했는데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대체로 이 사람이 정리한 바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경청. 경청은 뭡니까? 리스닝이죠. 리스닝. 예. 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이 경자가 경청할 때 예. 좀 놀라운데 기울인다 할때 이게 경자예요. 예. 뭐그 경도와 위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에서 보면 예. 경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뭐 이렇게 예.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몸이 예. 경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 물론 그게 이제 그 공경하다 할때 경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경청할 때. 근데 이제 그 기울인다는 것도 돼요, 말이. 예, 그래서 경청. 그냥 뭐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요령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 이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막 이렇게. 예. 버르덕머리 없이 막 이렇게 옛날 분들은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예의에 어긋납니다.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요즘은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아이 컨택 하기가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특히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근데, 하여튼 그 경청.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 그리고 적절한 그 응대.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막 가끔은 뭐 웃어주면서 이렇게 아하하 뭐 이러면서 아 그럼 저 사람이 아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바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뭐 이렇게 딴데 보고 이렇게 뭐딴일 하면서 이렇게 예. 심지어 휴대폰 쳐다보고 이러면 그건 예, 안 됩니다. 그건 예. 아주 그 무례한 거예요. 예. 예. 공감? 공감은 경청을 해야 들을 수 있죠. 예. 공감이라는 건 엠파시인데 엠파시. 예. 이제 감정이입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이나 예. 기쁨 이런 거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 이 파시라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예. 심파시 그러면 동감이고요. 예. 엠파시는 그래서 마음에 이입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는 거. 예. 공감. 예. 그리고 치유. 치유는 이제 치료해 주는 거죠. 예. 이 치유라는 게뭐 한때 힐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힐링이란 말이 한때 너무 그 많이 써가지고 뭐 힐링 캠프 뭐 등등. 너무 힐링이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예, 약간 남용했던 느낌이 드는데 유행이 좀 지났죠. 이제 요즘에는 힐링이란 말잘안 쓰는데 뭐 제주도 뭐 힐링 여행 뭐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말을 그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 예,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예, 그리고 다 이렇게 그 뭐랄까 화가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대로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대로 화가 많고 그런데 그 사실은 이 앞단계가 별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청도 잘안 하고 공감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예. 서로들 상처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예. 글쎄요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를 예. 근데 이제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남한테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예, 좀 속이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막 울면서 막 털어놓고 그딴 사람이 옆에서 진심으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예, 그럴 때 상당히 치유가 많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가끔씩 학생들 상담을 하는데 그뭐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울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뭐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다고 뭐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 하지만 일단
일단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 이제 그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느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게 되죠. 예. 나는 세상에 혼자야. 뭐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뭐라든가.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뭐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있죠. 근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이 찬송을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예. Someone is praying for me 뭐 영어로 Someone is praying for me. Someone is praying for me.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게 저는 아주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게 예. 뭐냐면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이제 마치 그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사람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많이.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뭐 교회 다니신다면은 예. 기도를 할 때. 예.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더 들여서, 예,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 그렇죠? 이웃, 뭐, 아니면 뭐, 동포, 뭐, 아니면 뭐, 세계 다른 곳에 사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기도를 예, 해주시기 바래요. 예. 채플 시간도 아닌데, 오늘 참.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각이 되고요. 예, 45분 안에 끝내기 힘들겠네, 또 오늘. 예. 거짓말도 하고 말았습니다. 자각 깨닫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거, awareness. 이거는 아는 건데 지식과는 달라요. knowledge 뭐 이거하고는 understanding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understanding은 이해고, knowledge는 지식이고요. 자각은 이게 뭐뭐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말이 그말 같은데 여튼간 예. 좀 다르죠. 예. 그다음에 설득. 강요하지 않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개념화. 개념화라는 거는, 아까 이때 명확하게 얘기한다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뭘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저도 참 굉장히 고민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쵸? 이걸 이해를 들어서 설명할까? 아니면 이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할까? 뭐, 이렇게, 그림을 딱 보이게, 그쵸?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딱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에요. 예. 개념화시켜서 설명하기. 이거 잘하는 사람, 대단히 훌륭한 리더죠.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선견지명. 이거는 뭐 거의 제갈공명급인데. 예. 선견지명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거죠. 포resight. 동남풍을 불어와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제갈공명처럼 예. 미래에 대한 예상. 근데 이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뭐 초인간적인 능력인 경우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10년 후에 뭐 10년 후 오늘 날씨를 맞춰라 뭐 그러면 못 맞추죠. 예. 근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10년 후 날씨? 예. 맑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보통 대한민국 9월 하순에 날씨는 맑은 날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선견지명이라는 게꼭 무슨 뭐그 신통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야의 일을 오래 했다든가 이럴 때는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좀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선견지명을 가질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청지기 의식,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종이에요. 종, 예. 종으로서의 자세, 뭐 임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드가 뭐 저거잖아요. 비행기의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건데, 자기가 이제 막 군림하지 않고, 허드렛 일도 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힘들면은, 자기가 뭐 복사도 직접 하고, 사장인데도, 이러면은, 직원이 봤을 때, 아싸, 나 복사해도 된다,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야, 우리 사장님이 저 직접 저렇게 하시네, 라면서 감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구성원 성장의 헌신,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었죠. 감독인데, 코치들, 그래, 우리 코치들도 이제, 나이가 차고 경력이 차면은, 다들 감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권한도 좀 위임하고, 감독이 됐을 때할수 있는 그 연습을 좀 미리 하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 네. 이런 거죠. 자기 비법 안 가르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리집 사장인데, 레시피 안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열심히 일안 해요, 밑에 사람들이. 네. 공동체 구축. 아까 얘기했던 소셜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그런 공동체. 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예. 너와 나는 뭐 남이 아니고 하나다. 뭐 이렇게. 예, 우리 조직은 뭐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어떤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 특징으로 봤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죠, 당연히. 예. 그 밖에 다른 특성도 있고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오늘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예. 그래서 리더십 이제 한번더 남았으니까 추석 끝나고 한번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양한 주제로 넘어갑시다. 뭐 보상이라든가 동기부여, 뭐 의사결정 재밌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재미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돌아와서 우리 다시 또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